오늘부터 제가 읽는 책은 바로 황연사님 번역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여섯 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의 뱃사람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 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나이 여섯 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 리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판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고는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린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뿌리 돋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에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나는 모터를 분해할 일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 그어댔는데 그게 이 그림이었다. 그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림이라서. 보았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건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데가 어디야?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곱비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메어도?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러고는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곧 그 꽃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홀꽃잎을 한 이 꽃들은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어느 날 그 꽃이 싹을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서 살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어린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는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철옥의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다. 정성 들여 색깔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 넘칠 때에야 나타나고 싶어 했다. 그렇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다. 신비로운 화장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렸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전 이제 겨우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누를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 해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아닌가. 꽃은 이내 말을 이었다.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을 모르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다. 그 꽃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금방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의 가시 넷을 내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건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전 풀이 아니에요.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호랑이 따윈 무서울 게 없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해.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바람이 끔찍하다고? 그렇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구나. 어린 왕자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줘요. 당신 별은 아주 춥네요. 설비가 엉망이고 제가 떠나온 것은...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쳤다. 꽃은 씨의 형식으로 이곳에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서 꽃은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말을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어찌됐던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꽃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선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줬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환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줬어.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